자, 아, 어제 우리 뭐 배웠어? 어제 배운 게 뭐야? 뭐 했어요? 전자배치 했잖아, 전자. 전자배치. 어제 배운 걸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수업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한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럼 이 제목 얘기했으니까 생각나죠 이제 뭐 배웠는지. 생각나나요? 보어의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배웠고, 그 다음에 현대 모형의 원자 배치와, 아니,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유효액전환까지 우리가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설명할 수 있겠네? 시간이 나서 설명해봐요. 늦게 온 걸로 나도 설명해. 농담이에요. 설명 못할 거다 하라. 여러분이 뭘좀 이해를 해도 입으로 이게 뭔가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완벽하게 이제 아는 거지. 뭔가? 걸고 연습하세요. 내가 오늘 배운 게 뭔지 따발따발. 물론 나도 학교 다닐 때는 하지 않았어. 만약에 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 뭐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좀더 공부에 도움이 되더라. 책만 주구장창 파는 것보다 그게 훨씬 시간도 절약이 되고 머리도 잘 남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갈 거예요. 그럼 이 주기적이라는 성질, 주기율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야. 일정한 법칙. 그럼 이 일정한 법칙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느냐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기율표를 가지고 정리된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원자들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를 나눠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운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원소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해둔 거예요. 딱 보기에 어때 보여요?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된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기왕이면 일렬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잖아. 1번부터 18번까지 딱 정리해서 맞추면 좋겠고, 굳이 18번이 아니라 10번까지 딱 맞춘 다음에 일렬로 짝짝짝짝 나란히 세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세우지 않고, 이것도 이제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엄청난 비밀들이. 이 주기율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기율표 완전히 이해하려면 뭘 배워야 되는 거냐면, 오비탈. 원자 모형을 먼저 배워야 돼.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된지를 배워야 주기율표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율이라는 건 일정 법칙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어떠한 법칙들이 나타나느냐를 배우기 전에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소가 발견된 이후로 끊임없이 새로운 원소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했어요. 맨 처음 등장했던 건 누구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야.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했는데 이 데베라이너는 뭘 발견했냐면 몇 가지 원소들을 묶었을 때 이거를 세 개씩 묶었을 때 일정한 성질들이 밝혀지더라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이렇게 묶었더니 비슷한 성질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이렇게 묶었더니 일정한 특성이 발견이 되고,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묶었더니 비슷한 성질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아, 원소들은 세 개씩 묶었을 때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 애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뭘 주장했냐면, 데브라이너는 쌍 원소설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들을 세 개씩 묶었을 때이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원자들을 찾아낸 거지. 근데 데베라이너의 이 최초의 시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당시에는 발견된 원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많이 묶었을 때 그렇게 많은 조합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베라이너 이후에 누가 등장했느냐?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뭘 그러면 얘기를 했냐? 뉴렌즈는 옥타브서를 이야기합니다. 옥타브설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옥타브설은 뭐냐면, 옥타브라는 거예요. 도부터 도까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개로 묶었을 때, 비슷한 성질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묶었어. 뭐, 리튬부터 내용까지 묶고, 라틴부터 아래부터 묶고, 이렇게 묶었더니, 주기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1, 2, 13, 14, 15, 16, 17, 18 몇 개? 8개잖아. 이러한 주기적인 성질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 뉴렌즈는 발견한 거지. 밥 먹고 와서 졸립니까? 아니 괜찮아? 졸리면 안 돼요. 여기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뉴렌즈의 옥타브설에 의해서 대충 기본적인 주기별 뼈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뼈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맨델레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맨델레프 이 사람은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느냐? 처음으로 주기율표라는 구성을 해봤어요. 주기율표를 구성을 하는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맨델레프는 뭘 가지고 주기표를 만들었느냐? 이거는 원자량순으로 배치를 해보게 돼요. 아님 원자량이 뭐예요? 원자량이 뭐죠? 원자량이 뭐였죠? 원자량이 뭐예요? 신야? 원자량이 뭐예요? 원자량. 원자량이 그 그 원자의 실제 질량? 아니요. 단위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왜?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하는 거니까. 기준이 누구였어요? 탄소. 탄소. 탄소를 얼마로 잡았어요? 탄소 얼마? 탄소 원자량 얼마예요? 알았어. 12. 그렇죠. 12죠. 탄소를 12로 잡고 다른 걸 정의를 했다는 거. 수소 1, 헬륨 4, 질소 14, 산소 16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게 원자량이지. 그러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뭐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이런 식으로 매겨지다가 뭐 18번이 칼륨, 19번이 아르곤, 칼슘 이런 식으로 쭉 매겨지게 돼요. 지금의 주기율표는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평균 원자량이 이대로 순서대로 쭉 나타나진 않거든. 그게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핵분열하면서 잠깐 설명했죠. 감마분계에 의해서 칼륨이 뭘로 바뀌었어? 아르곤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각에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인 칼륨이 아르곤으로 변하면서 조금 더 아르곤의 평균 원자량이 높아졌다라고 저번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또 맨델레프는 또 뭘 작성했나요? 그리고 맨델레프가 주기율표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약 한 60종 정도가 발견이 돼요. 원소가 60종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맨델레프는 이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구성할 수가 있었지. 데브레너가 이 세상소를 주장할 때는 너무 발견된 원소가 적었고 뉴렌즈도 옥타브서 어느 정도 30종, 40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맨델레프는 한 60종 넘어서다 보니까 충분히 주기율표가 작성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맨델레프가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소를 추정을 해요. 새로운 원소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원소를 어떤 걸 추정을 했느냐, 당시에 이제 발견했던 원소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 규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N. SN이 뭐예요? SN이 뭐예요? SN이 뭐예요? 주석. SN 주석. 그래서 이 규소와 주석 사이에 당시에는 이제 여기 G가 뭐야? 저만이죠. 저만임. 저만임이 아직 발견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당시에 발견되었던 규소와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주석 사이에는 어떠한 원소가 있을 것이다. 어떤 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원소를 한번 추정을 합니다. 실리콘이고 주석이잖아요. 그래서 에카실리콘이라고 하네. ES로 임의의 원소 기호를 매겨서 ES라고 하는 에카실리콘이라고 하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추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의 예상 원자량 예상 원자량 원자량 또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되죠. 에카실리콘의 원자량은 아마 이 정도쯤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발견되고 봤더니 발견되고 봤더니 이제 뭘로 했어요? 이게 나중에 발견되는 저마늄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지. 저마늄. 근데 이제 예상했던 평균 원자량이랑 거의 일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측값은 73.4인데 실제값은 72.6으로 거의 일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밀도나 녹는 자위나 색이나 산화물 또한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만음을 실제로 발견했을 때 이렇게 이제 추정도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추정이 중요해요. 원소 추정하는 것도 가능했더라. 그러니까 비어있는 칸을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했고 그리고 거기 따라서 밝혀내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는 문제가 뭐였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아르곤이랑 칼륨이 자리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주기율표가 좀 일부분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을 했더라라는 거지.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 모즐리가 등장해요. 모즐리. 모즐리가 등장하게 돼요.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어떤 이 사람들이 이제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주기율표를 구성을 했는데 멘델레프처럼 원자량 순으로 구성한 게 아니라 뭘로 매겼냐면 원자 번호 순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즐리가 제안했던 이 주기율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이 주기율표 모델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 번호 순이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원자 번호는 어떻게 부여가 되죠? 발견 순으로 부여가 되나요? 아니면 중요도 순으로 부여가 되나요? 원자 번호는 뭘로 매겨져요? 뭘로 매겨져 원자 번호는?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양성자. 그치? 원자 번호 순이 뭐야? 양성자 수다라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을 띠는데 그럼 양성자 수와 동일한 게 뭐예요? 양성자 수와 동일한 거. 뭐가 똑같아?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 동일했던 거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원소들의 특성은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이 성질이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 번호 순으로 매겼을 때 중성 원자의 전자 수,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일정하게 주기성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모델링이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냐면 X선 X선을 이렇게 쫙 싸가지고 원자 번호 순을 매겼어요. 이제 이 선 있잖아 X선 촬영해가지고 선 스펙트럼 선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밝혀내게 된 거지.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 지금 모델이 되었고 그냥 여기는 아직은 좀 미완성인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지금 니오늄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니오늄이 또 있어요. 이제 새로운 주기율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책에 있는 것만 따오다 보니까 그냥 비워놨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에 의해서 역사의 흔적이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볼 건 뭐냐.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주기율표에서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뭐가 있느냐. 뭐야? 자,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어요. 가로줄과 세로줄. 여기 1부터 18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족. 여기는 뭐라고 불러? 주기라고 불러요. 그럼 족과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라는 거지. 요 안쪽에다가 작성을 해보자면 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같은 족이다. 그럼 1족, 2족, 3족, 4족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족일 경우에는 뭐가 비슷해? 뭐가 비슷해? 같은 족일 경우 원자들의 뭐가 비슷해요? 원자들의 뭐가 비슷하냐면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합니다.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그럼 왜 비슷하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그럼 가족이면 대체로 닮았잖아요. 왜 그럼 비슷하냐라고 봤더니 이 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매겨지는 거냐면 뭘로 채워지는 거냐? 원자과 전자의 수에 의해서. 원자과 전자의 수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족이라고 하는 건 원자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데 그건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세로줄 있잖아요. 세로. 여기 가로로 이렇게 같은 묶음.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거를 뭐라 불러?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라고 부르는데 이 주기, 같은 주기의 원자들 간에 어떤 특성이 있냐?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같은 족일 경우에 뭐가 동일하냐? 원자과 전자 수가 동일한 거고요. 같은 주기일 때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주기 칼슘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야? 4개가 있는 거지. 어제 우리가 보어에 전자 배치를 해봤잖아요. 보어 모형에 전자 배치를 해봤을 때 2개, 8개, 18개, 32개 이런 식으로 채웠잖아요. 최대 수용 전자 수 있었죠.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해봤는데 이러한 족과 주기를 통해서 이런 특성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랬으면 별로 깔끔하지 않아 보여서 옮겨서 써볼게요. 이런 깔끔하지가 않구나. 쓱쓱 옮겨서 다시 적겠습니다. 여기다 적어야지. 별로 깔끔하지 않아서. 왜? 적던 중이었어요? 아니지? 족과 주기. 자, 족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은 거고, 이건 뭐에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원자과 전자. 전자에 의해서 이게 매겨지더라. 주기는 뭐에 의해서? 전자 껍질 수에 의해서. 그래서 매겨지게 되더라. 알겠죠? 이런 특성이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라는 거야. 이러한 원자들을 구분을 해보면, 이런 원자들을 구분을 해보면, 왜 그러면? 전자 껍질의 수가 동일하냐? 그리고 왜 원자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냐? 요거지. 그러면 왜 비슷한지 보자면, 자, 여기 1족 한번 봐봐요, 1족. 1족 한번 살펴볼게요. 뭘 쓰지? 빨간 걸 한번 써볼게요. 빨간이 겹치는데요. 다행히 그러면. 장중에서 만만한 건 노란 것 같아. 자, 1족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얘네가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현대무용에 오비탈의 전자배치를 따라오잖아. 얘는 어떻게 돼? 1s2에요. 아, 1s1이야. ds가 아니지. ns1이야. ns1. 그러니까 s 오비탈에 전자 한 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족은 어떻게 채워지냐? ns2. 이렇게 채워지지. 그래야지 이제 3족부터 12족은 점프 띠입니다. 점프. 점프 띠고, 그 다음 13족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ns2, np1.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14족은 ns2, np2. 15족은 ns2, np3개. ns2, np4. 여기는 17쪽 ns2 np5, 18쪽은 ns2 np6으로 어디서 설명했다시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반복이 됩니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다 보니까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죠. 얻는 전자나 잃어버리는 전자 개수가 동일해서 그래요. 어제 옥텟 규칙 잠깐 설명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얘네들이 전자를 얻거나 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더라.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자를 구분을 지어보자면, 크게 이제 원자를 둘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둘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여기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선이, 아, 그래, 나름 뭐, 나쁘지 않게 됐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구분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앙 부분이랑 이쪽 왼쪽 아랫부분, 요렇게 있고, 여기는 수소, 껴서 이쪽 오른쪽 부분에 있는 원소들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성에 따라 구분하느냐. 이제 원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을 구분을 하는데, 구분하자면 이 아래는 뭐라고 해야 돼? 금속 원소라고 하고요. 이 위에는 비금속이라고 불러요. 금속과 비금속. 이따가 자세한 특징의 차이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할게요. 주기율표 만들어진 원리. 아까 분명히 주기율표는 뭐 얘기했어? 모젤리가 원자 번호순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중성의 전자수,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은 뭐가 있어? 3족부터 12족이라고 하는 이 안에 또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죠. 다른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왜 2에서 3으로 가지 않고 바로 13으로 가느냐라는 거지. 자, 어제 우리가 그렸던 원자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자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전자가 돌죠.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채워? 제일 먼저 어디를 채우죠? 안쪽을 먼저 채우죠. K껍질. 중에서 일자리 K껍질을 먼저 두 개를 채워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보어의 모형부터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채우죠. 그려서 어디로 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 몇 개를 채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채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갑니다.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칼륨, 칼슘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 약간 넘어가네요. 둘 채웠는데, 여기서 채우고 나서 여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디를 채우느냐? 이 안쪽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안쪽을 채워넣을 수 있는 이유는 어제 최대 수용 전자수에서 주향자수 EN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 M껍질은 최대 수용 전자수가 몇 개야? 몇 개였어요? 18개잖아요. 18개 3의 제곱에 곱하기 2니까 EN제곱이니까 그러면 왜 안쪽을 먼저 안 채우고 바깥쪽 채운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건 뭐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죠. 현대명의 전자수 찾으면 1s 다음은 뭘로 가요? 1s 다음 2s 2s로 가죠. 그 다음 2p 세로 쓸게요. 1s 다음엔 어디로? 2s로 가고 2s 다음에 뭐예요? 2p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3s로 가죠. 그 다음 3p 그 다음 3d 에요? 아니죠. 4s 그 다음 뭘로 가는 거야? 3d로 가는 거지. 그리고 3d를 채우고 나서 어디로 가요? 4p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 4p 채우고 나서 5s로 가요. 5s로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2s 안쪽에 두 개 채우죠. 그 다음에 2s 두 개 채우고 2p 채우잖아요. 그 다음에 3s 3p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까지 채운 다음 어디 채워? 4s를 채우고 그리고 3d로 가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 채울 수 있는 전자 몇 개야? 두 개. 여기 몇 개? 두 개. 여기 몇 개? 여섯 개죠. 그러니까 합하면 여덟 개야. 그 다음 3s 두 개. 3p 몇 개? 3p 몇 개예요? 여섯 개. 4s 두 개, 3D가 열 개잖아요. 그쵸? 응? 아니, 열 개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한 게 뭐냐는 거지. 여기 두 개, 여기 여섯 개, 여기 두 개라고 하는 거.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봐봐.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두 개를 채운 다음에 안쪽을 채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계속 몇 개를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몇 개를 유지되는 거예요? 두 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안쪽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최대 몇 개 채울 수 있어? 10개 채울 수 있잖아요. 어디? d오비탈에. 세 번째 전자 껍질, m껍질부터는 d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행 3인 여기에는 d오비탈. 전자 몇 개? 10개가 들어가는 거지. 봤더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즉, 여기 3조부터 12조 구간은 3조부터 12조 구간은 뭐에 의한 공간이야? 전자가 어디서 채워져? 안쪽 궤도를 채우잖아요. 그쵸? 뭐에 의해서? d 오비탈에 의해서. d오비탈에 의해서 안쪽 궤도를 채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전자는 그대로 두 개 유지가 되면서 안쪽 껍질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p오비탈로 갔잖아요. 아니, 어디로? 4p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p오비탈 또 몇 개 채우고 여섯 개 채우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os로 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채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껍질 가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요? d오비탈 4d가 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들어가요? 4D부터는 이제 뭐가 또 추가하네? 4D부터는 뭐가 들어가? F오비탈 들어가겠지. 그럼 그 F오비탈은 어떻게 채워지는 거냐? 자, 한번 생각해보자. 4F는? 4F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4F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4 더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7이죠, 7. 그러니까 뭐보다 에너지가 큰 거야? 6S보다 큰 거지. 6S 먼저 채우고 나서 이걸로 가죠. 어디 전까지? 7S 되기 전까지. 먼저 갈 거 아니야? 4F가. 그러니까, 자, F오비탈은 종류가 몇 가지 있어? 1, 3, 5, 7. 몇 개 있어요? 7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야?
최수형 전자수가 14개죠. 14개. 그 14개가 이제 어디에 채워지느냐?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1쪽도 18쪽이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있어요? 그 란타노. 란타노과 아퀴늄 쪽. 그쵸?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딱 맞잖아요. 전자 14개 채워진 동안 새로운 원소들이 또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디? 6줄이 여기 뭐 있어요? 란타노. 다음에 이제 쭉 정리가 된 거고, 여기는 아퀴늄 다음에 쭉 정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요 사이에 삼중 다음에 삼중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먼저 쫙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새로운 이런 문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륨부터 뭐지? 루테늄까지, 그리고 탈륨부터 로렌슘까지. 알겠어요? 나 지금 요 구간에서 뭐인 거야? 요 구간에 뭐가 채워지는 구간? F 오비탈이 채워지는 구간. 그래서 바깥쪽 궤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안쪽부터 채워나가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안쪽만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남아돌잖아. 전자가 남아돌죠. 원자가 전자라는 거는 이 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인데, 화학결합, 을 형성할 때 필요한 전자가 원자가 전자잖아요. 근데 안쪽 궤도에, 특히 디오비탈, 엘포비탈 같은 얘네들에 전자가 남아 돌겠지. 이 전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냐? 대체로 보면 디오비탈, 엘포비탈, 가디언들은 다 뭐예요? 다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금속 원소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금속 원소는 뭐 때문에? 남아 도는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성이. 알겠죠? 근데 실제는 이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냐?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특성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볼 건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금속과 비금속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대체로 금속들은 다 어디에 있어? 왼쪽 중간 이쪽에 있어요. 자, 금속은 금속 원소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전자가 많죠. 그리고 주로 다 숫자가 어떻게 돼요? 원자 전자 숫자가 작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리는 게 편해요? 어두운 게 편해요? 화학결합 형성할 때 전자를 버리는 게 좋아? 어두운 게 좋아? 얘네들 화학결합해서 안정화될 때, 옥텟 규칙 만족할 때, 옥텟 규칙을 만들어내려면 얘네들은 전자를 주는 게 편해? 받는 게 편해? 주는 게 편하죠.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금속 이온들, 금속 원소들은 뭐가 되게 좋아요? 양이온 되게 좋아하더라. 거기에 반해 대체적으로 비금속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음이온 되게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온이 되는 것도 물론 상대적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양이온, 전자를 잃기 좋아하고 전자를 얻기 좋아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금속 같은 경우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얘네들은 산화 되기를 좋아하고, 비금속은 환원되기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산화성이 강하고 환원성이 강하다는 게 금속과 비금속의 특성이에요.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금속은 아까 뭐가 많다 그랬어요? 자유전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열이나,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전기 전도성의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요. 근데 거기에 반해 비금속은 이런 게 좀 약한 편이에요. 물론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있는 금속, 비금속들도 있어요. 탄소 같은 경우는, 흑염 같은 경우는 전기 잘 통하죠. 이러한 특성이 있다. 또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금속은 특이한 결합,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로 금속 결합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얘네가 약간 붕 떠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뭐가 뛰어나냐면 전성이나 연성이 뛰어나요. 이걸 다른 말로 펴짐성, 뽑힘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구리도성 같은 거 만들면 이게 길게 늘릴 수 있잖아요. 전성. 그리고 연성이 얇게 펼 수가 있잖아요. 금박지나 은박지 만들 수 있죠. 이러한 특성이 금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은 뭐 때문이냐면 얘네들이 뭐가 많아서 다 이 자유전자 때문에 가능한 특성이에요. 자유전자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비금속은 전성 연성도 특별하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알겠죠? 이러한 특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금속에서 특유의 좀 불꽃색을 띈 애들이 좀 많아요. 대체로 불꽃색을 띈 애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금속은 대부분 어떤 상태냐면 대부분 상황에서 고체 상태예요. 대부분 고체인데 유일하게 액체인 게 뭐냐면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다. 거기에 반해 비금속은 대부분 고체나 기체 상태고요. 화학결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액체인 건 브로마이드, 브로민. 브로민이 액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특성을 나눠볼 수가 있더라. 또한 금속은 대체로 산화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화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 산화물을 형성을 하면 얘들은 주로 뭘 띠냐면 염기성을 보통 나타내고요. 예를 들자면 예식으로 들자면 NaOH라던가 아니면 뭐 MgOH2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를 이제 산화물을 만들면 보통 이제 산성을 띄어요. 환원이 잘 되잖아? 환원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산성을 띄어요. 뭐 HCl. 아니 뭐 HBr. 뭐 이런 것 같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이죠. 염기성과 산성을 띄고 있다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정한 주기율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주기율표의 특성이에요. 근데 일부 비금속 중에서는 좀 특성이 좀 기여하는 애들이 있어요. 비금속은 비금속인데 이 금속과 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여기 이제 보라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준금속이라고 불러요. 준금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준금속은 뭐냐? 금속은 금속이 아니야. 준금속은 금속은 아니에요. 준우승이 우승은 아니잖아. 하지만 준우승은 뭐야? 우승 바로 밑이죠. 우승은 아니지만 우승과 비슷하다. 그 뜻이냐면 눈을 떠주세요. 금속과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규소 같은 경우는 다리미를 뭐라 그래? 실리콘이라고 하죠. 실리콘 우리 어디다 써? 실리콘 어디다 써? 수술할 때? 성형 수술할 때 실리콘 씁니까? 콧대 세우고 할 때 실리콘 쓰죠. 그것보다는 더 큰 쓰임새가 어디야? 반도체에 들어가죠. 규소나 점화용을 이용해서 순수 반도체 등을 만들고 이제 여기 있는 비소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비소나 안티몬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뭐 만들어? 도핑한
반도체도 만들어 내죠. 물리해서 알 거 아니야. 물리할 때 반도체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 물리 1에 나올 텐데. 배웠죠. 14족 이용해서 순수 반도체. 13이나 15 석가를 도핑시켜서 반도체 만들잖아요. 이럴 때 보통 활용을 하죠.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는 게 탄소도 중금속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탄소는 아니야. 탄소는 그냥 이 자식 그냥 특성이야, 특성. 왜 탄소는 그러면 전기성, 열등성 있느냐라는 건 이제 뒤에 아름다운 분자세계에서 이제 나올 거야. 아름다운 분자세계에서 나와요. 이러한 특성들을 볼 수가 있다. 네, 네, 그럼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금속이 훨 많죠. 엄청나게 많아, 금속이. 근데 대체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숨겨놓고 3교대 10교 숨겨놓고 그 다음 여기 란타늄이랑 아퀴늄용 숨겨놓으니까 금속 비금속이 비슷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는 거의 1번 20번까지 밖에 안 해오니까 비금속이랑 금속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숨겨놓은 걸 펼치면 굉장히 금속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해봤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덟,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개. 겨우 24개밖에 안 돼.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110이죠. 지금 여기 112개라는데 그중에 24개만 비금속이 나머지 거의 한 90개 가까이 다 뭐예요? 90개 넘게는 다 금속이다. 알겠죠? 이러한 금속과 비금속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금속은 어떤 특성? 산화가 잘 되고 비금속은 환원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금속 중에서도 산화가 잘 된 친구가 있겠고 비금속 중에서도 환원이 잘 된 애가 있겠지. 산화라는 건 뭐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가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전자를 잘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쪽에는 전자 잃어버려야 돼.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가 가까운 게 좋아요? 먼 게 좋아요? 잘 잃어버리려면 멀리 있는 게 좋겠지. 그래야 도망칠 거 아니야, 전자가. 에너지니가 커서. 그쵸? 핵전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핵전하는 땡기님이 큰 거잖아. 땡기님이 작을수록 좋겠지? 유효 핵전하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따라서, 주기를 보자면 어디? 먼 주기. 7주기가 제일 전자 잃기 쉬운 거고. 핵전하를 보자면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 잃어버리기 쉽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FR 프랑슘이죠, 프랑슘. 그래서 금속 중에서는 얘가 제일 산화가 잘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금속성이 가장 크다 라고 정리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 비금속은 뭐야? 환원이 잘 되는 거잖아요? 환원이 잘 되는 거잖아. 환원이 잘 되려면 전자를 잘 끌어와야 돼? 잘 잃어버려야 돼? 환원은 전자를 잘 끌어오는 거죠. 그럼 잘 끌어오기 위해서는 핵전하는 큰 게 좋겠어? 작은 게 좋겠어? 핵전하는 큰 게 좋죠. 응? 핵전하는 큰 게 좋지. 그리고 전자 껍질은 주기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래서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야 돼. 누가 제일 작아? 헬륨이 제일 작죠. 그러면 헬륨이 제일 비금속에 큰 원소겠지. 가 아니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18쪽은 뭐야? 우리 18쪽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즉 얘네들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주변이랑 반응을 하잖아. 따라서 얘네들은 제외. 빼줘야지. 그럼 18쪽을 제외하고 나면 누가 남아? 누가 남아? 18쪽 제외하면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플로린이요, 플로린. 얘가 남죠. 그래서 얘가 뭐가 제일 큰 거야?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성은 누가 제일 크고 프랑슘이 제일 크고 비금속성은 플로린이 가장 크다. 그래서 가장 뭐가 잘 되고 환원이 잘 되고 저기는 가장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속이 두 가지를 됐다. 프랑슘. 프랑슘이라고 해요. 프랑슘. 앞에 나와 있는데, 저기. 105페이지에 보면 프랑슘이 있어요. 프랑슘이죠, 프랑슘. 그리고, 이 음료는 플로리. 진짜 알겠나요? 그만 졸고. 맨날 졸아. 나한테 무슨 억하신지 없네. 나한테 왜 그러냐, 너.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오기 전에 열심히 그려야 하는 죽일표는 이제 빠이빠이. 이거 그림이 한 10분 걸렸는데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죽일표? 어렵지 않죠? 시험 내면 다 맞겠네. 주의할 게 뭐야?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쟤는 비금속이야, 비금속. 비록. 원자면은 한 개지만, 금속과 비금속이 가깝다. 왜냐면 제가 기체잖아. 기체 보니까 좀 비금속의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치, 신영아? 어떻게 해야 그대가 눈을 뜨시겠습니까?